언론 재발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유엔 특별보고관의 언론 재발법 관련 우려사항이 발송되었습니다. 유엔은 30일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유엔은 이 사안에서 이 법의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막을 것이고 언론 자유의 필수적인 취재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엔이 요청한 이 기일 안에 이 사안을 공유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이 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라면서 은폐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 사고를 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유엔 예산을 숨겼던 것입니까? 언론 재발법으로 반자유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을 가져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은폐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인권을 지켰고 민주라는 명패를 붙인 정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유엔 사안의 은폐는 정부 여당 스스로 언론 재발법이 언론 통제 목적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은폐의 책임자가 누군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부 여당과 국회 사무처는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위 한국판 유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이 본부장의 민주당 사무처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낙하산 인사가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인사는 펀드 운영과 관련된 경력이나 자격증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내세울 것은 오로지 캠코더 출신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뿐이랍니다. 20조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돈을 담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문성은 기본이고 능력과 자질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해서 인물을 선정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국성장금융은 청와대와 정부와의 소통도 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라면서 무자격자 선임이 문제없다고 설명했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무자격자 낙하산 태워서 모셔오기 위해 심지어 기존에 제도상 없었던 이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국민 눈치 전해보지 않고 낙하산을 마구 내려보냈습니다. 보문 인사를 하기 위해 이전 정권 인사를 불법 협박에서 내쫓았습니다. 황경구 블랙리스트 임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만들었습니다. 블라인드 절차로 정식 채용된 야당 보좌관 출신 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짓도 했습니다. 자기 사람 챙겨자고 온갖 폐악질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조 원이라는 국민 돈 먹튀하도록 할 작정이 아니시라면 무자격 낙하산 인사 즉시 철회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개인적 욕심인 대선을 위해 지사 찬스를 매우 악의적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37억 원이 넘는 광고 홍보물 제작 예산과 438억 원의 광고 예산을 썼습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을
미국 타임즈에 홍보한다는 핑계로 혈세 무려 1억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미교포들에게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이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도밍 혈세로 자신이 대선 홍보를 한 것입니다. 재미교포가 경기도 기본소득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상변론을 받은 것은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누린 것이므로 범법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 지사 측은 네거티브니 허위사실 유포니 주장하지만 터무니없는 개변입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변호사 30명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은 법위에 걸림하는 특권층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민변이든 무슨 변이든 간에 이재명 지사가 무상변론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그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실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불공정 낙하산 인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난 대선 캠프 출신, 성남시 산하기관, 정치권 출신 등 약 90명을 임원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이 지사는 자격되는 사람 쓰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했다는데 뇌물 전과자, 상해 치사 전과자가 도대체 무슨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특권과 반칙입니다. 이재명의 낙하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 인사의 판박이입니다. 그들에게는 측근이라는 지위가 곧 국민 세금 도둑질하는 면허증입니다. 이런 특권과 반칙의 DNA를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열리게 되면 국민들은 더 큰 박탈감과 분노의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 운동을 하면서도 도지사직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도정질의 중간에 이 지사는 대선 경선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도민 세금으로 봉급받고 있는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사직 버티기를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이 지사의 개인적 선거운동에 쓰면서 지사 찬스를 노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즉각 도지사직을 도민에게 반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올랐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각종 사회보험료와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6% 상승하여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분기 국민 총처분 가등소득 대비 최종 소비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저축률은 1분기 대비 1.7% 하락합니다. 국민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생활부담은 무거워진 것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에서 보건 사회복지 및 공공행정 등 세금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2030 청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9만 8천 개 줄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무리한 문재인 케어의 후유증으로 인해 현 정부 출범 후 5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인상됐고 내년에는 고용보험료율마저 2년 9개월 만에 0.2%포인트 인상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올린 유일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선심성 생생용 정책으로 예산을 살포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불필요한 예산, 생생내기 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 탓의 끝판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일 주택거래 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강남 집값이 오른 건 언론 때문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금리 등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은 쏙 빼고 연구를 해놓고서는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과 실상을 보도한 언론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연구의 최종 책임자인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사단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현수 원장을 비롯한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명백한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민주노총 택배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유서에 따르면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어제 전국 택배노조 간부가 대리점주를 협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노조 간부는 새 사업소장으로 온다면 파업할 테니 자신 있으면 오고 아니면 접어라면서 이에 항의하는 점주에게 너는 총파업이야 라고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조가 영세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파업이나 퇴업 등 쟁의권으로 압박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길들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과 비방 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조가 다수의 힘을 악용해 타인의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지만 현 정권은 노조의 촛불청구서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따져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